최근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이슈는 한전의 탈원전 정책이 되겠습니다. 한전은 어찌 보면 주도 세력이 될 수도 있겠지만 피해 세력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정부 정책에 의해서 한전 앞으로의 상황 어떻게 변화할지 모른다. 따라서 지금 현재 투자자들은 한전에 대한 상당히 불확실성을 지금 안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지금 정부가 의지하고 있는 궁극적인 정책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방향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한 사실일 것 같고요. 여러분, 단기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분명히 가져가야 될 것이다. 결국 태양광 그리고 풍력 그리고 그 청정에너지와 관련된 LNG와 관련돼서도 분명히 관심은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다만 지금 당장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정부에서 분명히 5년 이내에는 전기료의 인상 없을 것이다 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과연 이를 시장에서 믿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시장에서 어느 누구도 전기료 인상이 없을 것이다 라는 쪽에는 전혀 아마도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 이를 믿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 좀 생각을 해보면서, 키로당 발전 단가, 탈원전이 과연 정말로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냐 아니냐. 원전의 발전 단가가 가장 낮습니다. 키로와트당 67.9원. 신재생에너지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천연가스 100원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102원 20자. 무려 원자력에 비해서 한 30에서 40%가량 한 40% 이상 어떤 발전 단가의 상승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해서 시장 내에서 전반적으로 전기료 중장기적으로 10%의 상승 요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230% 이상의 전기료 인상 영향이 있다라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현재 집단도 있다라는 부분, 상당히 지금 난해하게 시장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딱 나누어집니다. 한국전력 불확실성을 계속 끌고 간다. 불확실성이 점차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반면에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는 어쨌든 불확실성이다라는 부분보다는 긍정적인 방향에, 그리고 수요의 증가 방향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그게 과연 정부 정책에 의해서 급속하게 증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 정책 자체가 좀 미온적으로 바뀌면서 서서히 점진적인 증가가 될 것인지. 하지만 그래도 증가하는 부분에는 틀림이 없다라는 부분, 신재생 에너지 분명히 관심 가져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